앞에 설명드렸던 이 기획서와 엔지니어링 원페이지는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서는 사업성에 초점을 두게 되고요. CEO의 승인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원페이지는 R&D적인 내부 프로젝트로 볼 수 있고 CTO의 승인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획서의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서는 크게 시장의 관점, 그다음에 타겟, 전략, 이게 이제 갔을 때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갈 거냐, 전략적인 관점, 그다음에 돈의 관점. 이 기획서는 상품을, 어차피 이게 소프트웨어 상품이기 때문에 돈의 관점을 결국은 이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주. 시장이 있냐,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없는데 열심히 만들어서 제품을 팔아봤자 굉장히 그 출혈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관점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만약 시장이 없다면 또는 뭐 다른 뭐 상황이 펼쳐진다면 어떤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걸 또 만들어야 되는 그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또 돈의 관점이죠. 이거를 만들었는데 전혀 이제 돈이 될 가능성이 없고, 예를 들면 이제 이미 뭐 메이저 업체가 뭐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 90%는 전혀 깰 수 없는 철원성이다.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파이낸셜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시장 그 이 중에 이제 네 번째로 소개드릴 프로젝트 오퍼드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기획서가 담고 있는 기능의 셋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서는 어떠한 제품의 기능을 제공하고 어떠한 형태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프로젝트 오퍼드로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 이제 이 기획서에 표현된 프로젝트 오퍼드는 이후에 요구 분석서, 설계서에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이후에 그 요구 분석서나 문서들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 오퍼드 내용을 탑다운으로 세분화시키는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현황 분석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마케팅 전략은 또 전략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산의 관점은 예산의 그 파이낸셜 관점에서는 크게 고전적으로는 ROI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개발하는데 10억을 투자를 하면 이거 개발을 완료하고 향후 한 3년 내에 판매를 하면 그러면 얼마를 더 벌어들여, 이게 이제 순수하게 ROI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요. 이 ROI 관점에서는 약간의 그 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자율이 배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억을 해서 3년 뒤에 토탈 10억을 벌었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전을 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텐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율을 배제를 하고 한 게기 때문에 실제는 이자율을 다 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게 NPV라는 그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Represent Value라는 기법이고요. 요거는 마케팅의 기본적인 그 분석 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벌어들인 순매출에 할인율 공식을 적용을 해서 순매출에서 할인율만큼을 제외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NPV를 분석하는 게 순수하게 이렇게 매출만, 이 NPV 매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판단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수익률을 따지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 판단하는 기법은 약 한 6년 동안에 이 개발 이후에 6년 동안에 NPV의 합이 0이냐, 음수냐, 양수냐에 대해서 따라서 판단 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NPV의 합이 0일 때가 이제 손익분기가 제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똔똔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음수로 빠지면 보통은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수익률이 좋지가 않다, 이 프로젝트는 손해보는 프로젝트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양수로 빠지면 이 프로젝트는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했던 그 PRB 같은 데서는 이 NPV를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것을 결정을 할 때 이러한 그 어떠한 그 마케팅적인 분석을 이용을 해서 이익률을 좀 따져보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획에서 사실 이제 제품 프로젝트를 하냐 마냐 라는 결정은 이후의 단계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결정이 됩니다. 이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버리면 이러한 분석들을 하지 않고 진행해서도 굉장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회사가 이러한 결정을 잘못했을 때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입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전에 프로젝트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는 많은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크게 이제 대표적인 부분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기획이 끝나면
이 기획서는 이제 개발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획은, 기획의 관점은 Y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은, 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해야 돼?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요구 분석 단계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 분석 단계에서는 기획서에서 넘어온 그 기획서를 기반으로 기획서를, 기획서의 틀을 벗어나는 아닙니다. 요구 분석서가. 요구 분석서는 흔히 스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펙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흔히들 요구 분석서라고 많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 분석서는 SRS 또는 소프트웨어 리콰이어먼트 스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요구 분석서는 SRS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구 분석 단계에서는 가장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 게, 야, 요구 분석 단계는 누가 작성해? 이러한 논란이 흔히들 벌어집니다. 요구 분석 단계는 실질적으로 보면 오너십은 PM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 분석서에 대한 그 책임이라든가 오너십 자체는 PM이 가지고 있고, 하지만 누가 작성하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건 이제 요구, 그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개발자가 작성할 수도 있고, PM이 작성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프로젝트 성격이 어떤 사업적인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이슈들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면 당연히 프로젝트 PM이 요구 분석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원페이저나 어떤 R&D 조직의 개발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또는 개발 성능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개발자가 더 잘 알겠죠. PM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많은 잘하는 사람이 SRS를 작성하는 게 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RS가 진행되는 동안에 동시에 들어가는 게 QA에서 이 테스트 플랜과 TDS라는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RS는 개발팀에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리콰이어먼트 스펙을 작성을 하는 것이라면 테스트의 관점에서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건데, 어떤 일정으로 할 건데, 또는 이 테스트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그 테스트 환경은 어떻게 잡아서 할 건데, 라는 게 테스트 디자인 스펙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스트의 설계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전체적인 것을 모아서 PM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프로젝트의 일정, 담당자 선정,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또 언제 출시를 하는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게 개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요구 분석서는 SRS라든가 이런 모든 그 산출물들은 결국은 이것들을 작성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은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관련자들과 합의를 하고 도출을 해내는 그러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전체적인 합의가 도출된 다음에는 반드시 사인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제 여기는 사실은 이제 SRS는 흔히들이 이제 SRS의 성격이 조금 모호하다 그러면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 쓰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SRS 쓰는 기법이라든가 SRS 쓰는 단계도 결국은 이런 계약서에 준해서 쓴다라고 생각하면 한 60, 70점 정도는 SRS를 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RS는 목적물에 대한 명세이고, 테스트 플랜은 테스트 목적이나 어떤 테스트하는 계획을 정의하는 명세이고, TDS라는 것은 이제 QA에서 작성한 테스트에 대한 디자인, 테스트에 대한 설계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설명드렸던 개발 계획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RS가 가장 중요한 문서인데요. 개발팀에서 개발할 때 개발의 산출물 중에서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RS는 가장 중요한 문서인데요. 그럼 이 SRS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마 모호할 겁니다. 그래서 뒤에 샘플도 보여주긴 하겠지만 몇 가지 SRS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몇 가지 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SRS는 탑다운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기획서에서 있는 프로젝트 오퍼드가 SRS 단계에서는 더 세분화되고, 더 세분화되는 형태로 탑다운 형태로 SRS를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RS는 기능 중심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SRS하고 이제 설계서하고 헷갈리게 됩니다. 설계서는 반드시 물리적인 중심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모듈 중심, 모듈의 분야, 컴포넌트 중심으로 설계를 한다면, SRS는 어떠한 기능 비, 이런 식으로 기능 중심으로 작성을 하게 되지, 여기에 기술적인, 물리적으로 무슨 파일 이런 게 언급이 되면 이거는 SRS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능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은 SRS는 어느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SRS 기능들이 1일에서 2일 단위로 쪼개는 게 조금 굉장히 베스트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쪼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뭐 일주일 단위나 또는 더 크게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걸 쪼갤 수가 없어서 SRS를 완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못한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쪼갤 수 없는 부분들은 일명 말하는 퉁 쳐서 그냥 놔두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크게 일정을 잡아놓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걸 뭐 PM복에서는 뭐 롤링 웨이브 플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그런 불명확한 부분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세분화하면서 디테일하게 만드는 게 SRS 작용입니다. SRS 하나의 기능에는, 기능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기능 컴포넌트 화면에 어떤 입력 값들이 있는데, 주민번호를 입력받는다고 하면, 그 주민번호의 입력 값의 뭐, 유효 범위, 주민번호는 몇 자릿수 이하까지 입력을 받는다. 또는 기본 값은 뭘로 정한다.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 게 SRS입니다. 수준은 그 정도까지 세분화 시켜줘야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논쟁을 많이 하는 게 이거 설계사항 아니야?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올 때 대부분 보면 SRS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SRS에서는 설계사항 아니냐? 라고 하고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이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도 다 SRS에서 표현해주는 게 굉장히 SRS를 디테일하고 또는 이후에 갔을 때 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설계하고 또는 SRS와 구분하는 방법을 하나 이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주민번호 자릿수는 예를 들어 뭐 열 몇 자리로 하고, 주민번호는 앞에 그 연도를 표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SRS이고요. 이게 이제 설계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설계는 이 주민번호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인티저로 표현이 되고, 또는 널값, 초기에는 널값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설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보면 비슷하면서 약간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계와 SRS 요구 분석을 규정 짓는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SRS를 명확한 문장으로 써야 됩니다. SRS를 불명확하게 쓰게 되면 뒤에 이제 개발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는 개발자들이 자의적으로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최초에 하려고 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예를 들어, 이제, 굉장히, 트랜스포머라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로 나오고는 건담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다른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SRS는 명확하게 끊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뭐, 뭉뚱그린 말들, 뭐, 매우, 과거죠, 또는 뭐, 비교죠, 또는 나중에, 뭐, 이런 용어들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이런 게 있는 것들은 다 SRS를 점검을 해서 다 바꿔줘야 됩니다. 비교적이라는 거는 뭐, 그 양의 단위를 명확히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가급적 이런 부분도 양의 단위를 다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적 단위로 기술을 해야지 정성적으로 기술을 하면 결국 이건 개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SRS 종료는 SRS 작성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SRS 종료는 관련자들과 협의가 다 끝나고 계약서 사인하듯이 사인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SRS 종료는 결국 계약이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RS는 결국 작품 활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SRS를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린다고 굉장히 화려하게 쓰는 경향들이 조금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SRS는 구현 가능한 단위로 명확하게 쓰는 게 SRS입니다. 결국은 이 SRS 문장이 이쁘지는 않아도 구현 가능하고 또는 요구된 대로 그대로 쓰는 게 결국은 다른 제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여섯 가지 정도의 부분을 잘 지켜주는 게 SRS 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SRS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RS 샘플은 뭐 개요 부분은 전체적인 SRS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체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조망이라든가 어떤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설명하게 되지만 이 중에 이제 2.3 주요 기능이 기획서에서 프로젝트 워포드 부분이 탑다운돼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기획서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 세분화돼서 한 번 더 세분화돼서 탑다운으로 2.3 주요 기능으로 레벨다운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 약 한 두세 줄 정도로 그냥 설명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2.3과 1대1 매칭되는 게 7장인데요. 7장은 그 이 SRS 구조에서 7장은 이제 세부 기능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 주요 기능을 보는 독자는 영업이라든가 마케팅, 이렇게 세부 기능에 크게 관심이 없고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가 궁금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공하는 그런 문서의 인덱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굉장히 많은 것을 작성하는 건 아닙니다. 환경 쪽은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환경 등등을 정리하게 되어 있고요. 인터페이스들 4장에서 정리하고요. 5장의 성능적인 부분을 또 나열하게 됩니다. 5장 같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의 제품의 성능 부분을 굉장히 할 수 있는 한 디테일하게 조금 작성을 해주면 결국은 이제 SRS의 퀄리티나 잘 쓰는 SRS 보면 이 성능 요구사항이 굉장히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요구사항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써주는 게 굉장히 좋죠. 맞죠? 기능 이외의 기타 부분을 보시면 될 거고 결국은 7장 부분이 2.3 제품 기능이 그대로 또 7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2.3 그 목차를 그대로 7장에서 쓰게 되고요. 이 7장에서는 그 제품의 기능을 앞에 제가 SRS의 체크리스트에 설명했듯이 하루 이틀 단위로 세분화하게 쓰고 6가지 그 제약사항에 맞춰서 7장을 기술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SRS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저는 SRS가 작성이 되면 PM은 이제 개발계획서라는 플랜 문서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개발계획서는 전적으로 PM이 작성하는 문서이고요. 개발계획서는 뭐 일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마일스톤, 리스크, 인력관리 뭐 이런 부분들에 설명을 하게 되고 이 개발계획서는 프로젝트 종료할 때 종료 보고서와 또 1대1로 매칭이 되게 됩니다. 이 개발 계획서는 프로젝트 시작 전에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PM이 세우는 것이고요. 종료 보고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보고를 하는데요. 테스트 플랜입니다. QA에서 작성하게 될 테스트 플랜. 개발 계획서와 마찬가지로 테스트해야 될 플랜에 대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샘플 한번 보시겠습니다. 샘플에 이게 요약 부분을 제가 이제 샘플로 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 플랜을 작성하게 됩니다. TDS는 테스트에 대한 설계 부분입니다. 요 분석 단계에서는 테스트 QA 쪽에서는 테스트에 대한 설계 부분을 이제 미리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테스트에 대한 설계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테스트하지 않을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SRS에는 저기 테스트 그 TDS 부분에는 테스트할 기능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제외된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주의 깊게 작성을 해야 되고 4번 통과 기준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이제 QA 들어갈 때 알파, 베타, RC, RTM 넘어갈 때 어떤 기준으로 통과를 시킬 거냐 이런 부분은 그 TDS 단계에 정리합니다. 샘플 보시면 실제 샘플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장이 있지만 앞에 서머리 장만 요약을 해봤고요. 그럼 이렇게 테스트 목적, 테스트할 사항, 테스트하지 않을 사항들을 기입하고 자 이제 요구 분석 단계가 끝나면은 이제 요구 분석 단계의 주인공이 역시 PM입니다. PM인데 이 설계 단계로 넘어오면 이제 그 개발팀 내에서도 아키텍처, 개발자가 주인공으로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SRS를 기반으로 설계를 진행을 하고요. SRS는 기능 중심으로 이제 설계를 했다. 그 요구 분석서를 작성을 했다면 이 단계는 철저하게 물리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 물리적은 중심으로 탑다운으로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고 설계 단계에서는 PM이나 개발자가 절대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흔히 이제 개발자 출신들 PM들이 많기 때문에 설계 단계의 설계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제 경험이나 여러 이제 유능한 선배님들이 얘기할 때 개발자보다 PM이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 진리이고 명제인데요. 설계 부분은 그냥 이렇게 관전하는 형태로 PM들이 참여를 하시고 절대적으로 개발자들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게 진행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문서가 SDS라는 문서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는 이제 설계서를 SDS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DS는, 이제 이 전적으로 이제 탑다운으로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단계 이제 QA에서는 TCL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TCL이라는 문서는 앞에 나온 요구 분석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 테스트할 내용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케이스들 별로 리스트를 쭉 나열해서 뭐 한 보통 한 몇백 개 이상 뭐 많게는 1000개까지 TCL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로 해서 이게
그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부분들도 결국 개발팀 리뷰와 TSC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흔히들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SDS 단계는 단순히 설계서를 작성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SDS 단계는 설계서뿐만 아니라 설계 최종적으로는 그 펑션 프로토타입까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펑션 프로토타입을 소스 레벨까지 작성을 하게 되고 이 소스는 결국 그 빌드 시스템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나오게 될 모든 그 제품 그 프로젝트와 바이너들이 설계 단계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일리 빌드에서 비록 이제 잘 돌아가지는 않지만 그 프로토타입이 다 된 형태의 실제 온전한 파일들이 빌드돼서 매일매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설계가 끝났을 때는 코드 베이스라인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 설계가 그 설계서 부분만 작성되면 끝나냐 이건 아니고 설계서에서는 임플리멘테이션 펑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코딩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의 설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DS는 크게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정리하고 컴포넌트 간의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고 그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내부나 인터페이스에 있는 퍼블릭 펑션들을 디자인하고 그 프로토타입을 미리 눈으로 프로토타입을 다 따라가 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게 SDS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TCL 같은 경우는 SRS 기준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정리하는 단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SDS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S 부분은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주요 구성 요소는, 컴포넌트 구성 설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거기에 인터페이스를 연결하는 컴포넌트 구성 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세분화하는 게 인터페이스 디자인, 또는 컴포넌트를 다시 세분화하는 게 컴포넌트 디자인. 각각 쓰이는 그 글로벌 스트럭처나 변수들을 정의하는 또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정의하는 데이터 설계. 이렇게 크게 네 개의 축으로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가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선택적 구성 요소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아키텍처럴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주요 구성 요소는 보통 이제 정적인 설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스태틱하게 정적으로 구성 요소를 하다 보면 이런 움직임이나 동적인 부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계자들이 판단을 해서 선택적으로 그런 부분을 설계를 하는 게 이제 이런 클래스 다이어그램, 플로우 차트, 시퀀스 다이어그램 등등을 그리는 작업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전적으로 그 설계자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구성 디자인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장이죠. 이 장이 제대로 이제 컴포넌트가 안치가 되고 이 장에서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비로소 나머지는 그 세분화하는 작업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한 장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 얘기했던 백발이 성성한 개발자들의 공력들이 이 한 장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 라인 한 줄 컴포넌트 배치 하나가 결국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제 노하우와 공격들이 발생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최후 하단단에 무슨 펑션 하나 잘못 만드는 것보다 이 선 하나 잘못 그리게 되면 큰 프로젝트 경우에는 수십억씩 잘못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인터페이스 디자인입니다.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이 컴포넌트 디자인의 인터페이스 다시 세분화하는 작업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기계적으로 첫 장이 잘 만들어지면 기계적으로 각 그 컴포넌트 간의 인터페이스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컴포넌트 디자인입니다. 다시 이 컴포넌트를 잘게 쪼개서 이 컴포넌트에 대해서 다시 하위 컴포넌트를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이후에 이 모듈별로 이제 하나 더 쪼개야 되는 작업은 이제 프로토타입 펑션들을 쭉 뽑아내게 되는 거죠. 그거는 다음 장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디자인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제 이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 인터페이스 라인 라인 바이로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것들을 다 나열을 합니다.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인터페이스 간에 하나하나에 대한 상세한 또 샘플을 보여드리면 하나하나에 대한 또 어떤 그 함수라든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또 세분화해서 또 전개하게 됩니다. 자, 이 단계까지 들어가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함수가 나오고 어떤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지가 다 나열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이런 소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설계서를 작성을 하면서 그 헤더 파일까지는 만들어 놓게 됩니다. 헤더 파일과 인플레 퍼블릭 펑션까지
만들어 놓는, 빈 파일로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컴포넌트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컴포넌트에 세분화된 퍼블릭 펑션. 여기 보면 이제 퍼블릭 펑션 메소드를 뽑아내게 되는데, 이 퍼블릭 펑션까지 전체를 다 정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디자인이 완성이 되면, 그 파일, 그 빌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빈 파일에 빌드가 될 정도로, 그 설계가 끝나는 단계로 진입이 됩니다. TCL은, TCL은 이제 앞에 설명했던 부분처럼, SRS를 기준으로 각각의 케이스별로 나열한 부분입니다. 설계가 다 끝나면 비로소 구현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제 구현 단계에 들어가면 한 가지 이제 구현을 할 때 굉장히 막작지근하고 시끄럽고 또 이렇게 뭐 굉장한 커뮤니케이션 많이 일어나면 앞에 단계가 잘 수행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구현 단계는 아주 조용하게 독서실 분위기로 구현을 진행하면 앞에 설계 단계가 굉장히 잘 진행되었다. 설계 5분석이 굉장히 잘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개발자들이 이제 앞에 STS, SRS 문서, 기획서 세 가지 문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빠졌는데 사실 이제 설계 단계에 UI 쪽에서 SRS를 보고 UI 설계서를 내줍니다. 그래서 UI 부분도 SRS를 보고 UI팀에서 설계서를 쭉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만들 때도 UI 있는 그대로 만들면 되고 거기에 따른 문구는 TW에서 작성해 문구를 그대로 쓰면 되고 기능은 설계서대로 그냥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아주 조용하게 이 부분은 닥치고 개발하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은 이제 초반에 좀 시끄럽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있긴 한데 가면 갈수록 조용하게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 때는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코드는 코드 프로그래밍 가이드를 전적으로 준수를 해서 작성을 합니다. 얘네들 개발자들이 이제 공력이 높은 개발자들이 이제 그 코드를 굉장히 좀 멋을 부리게 되는데요.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인 것처럼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코드는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이 다 코드 리뷰를 통해서 검증이 되는 절차인데요. 그 여러 사람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간결하고 쉽게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책은 코드 컴플리트라는 책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그걸 기준으로 전체 개발자들이 코드를 짜게 되면, 굉장히 코드를 봐도 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이제 추천을 합니다. 코드 리뷰는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이제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고, 이런 코드가 작성하면 이제 형상관리 시스템이 커밋을 하게 되고, 프로젝트 종료가 안 돼도 구현 과정에 매일매일 임플리멘테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어떤 그 빌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후로 이제 구현 중반이나 종반으로 넘어가게 돼서, 빌드에 보면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이 잘 안 되고, 굉장히 문제점들이 심각해지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데일리 빌드로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뭐 XP 방법론 같은 데서는 데일리 빌드를 그래서 중요하게 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데일리 빌드를 그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단계인데요. 테스트 단계는 이제 주인공이 바뀝니다. 구현 단계는 이제 개발팀에서 구현을 열심히 하지만 또 오너십은 테스트 단계에서 이제 그 QA들이 이제 개발팀에서 나온 그 마스터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테스트 단계는 알파, 베타, RC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알파, 베타, RC는 이전에 SRS 단계에서 진행한 TDS에서 그 단계에 대한 성공 지표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버그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 버그 회의는 QA와 개발팀 간에 이거는 뭐 알파를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네? 좀 수준이 안 되네? 한 번 더, 일주일 더 타죠.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게 버그 회의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각 그 QA에서는 이제 그 버그 트랙이라는 그 시스템의 이제 테스트 단계에 버그 트랙 리포트들을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그 QA에서 테스트가 끝나면 QA 확인서라는 그 인증서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단계별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 합의를 하게 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 정도 틀에서 이제 수준이 결정되는데 그 단계별로 이제 결정되는 그 수준을 보면 알파는 일반적으로 보면 전체 기능이 구현된 단계. 그럼 자연스럽게 스펙이 프리징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은 사실 이제 SRS 단계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씩 변할 수는 있고요. 이 알파 단계에 들어가서는 스펙이 더 이상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알파 단계의 스펙이 변한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그냥 스펙이 변하고 끝나면 안 되고, SRS 수정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프로젝트에 대한 그 스콥이라든가 일정들이 변경되는 변경 승인 절차를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스펙이 변경되니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뒤쪽에서 빵 터지게 되는 결과를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파 단계 이후에 변경되는 건 변경 승인을 거쳐야 된다. 베타 단계로 넘어가면 심각한 버그, 그러니까 메이저 버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심각한 버그가 많이 해결되어 있는 상태를 베타로 봅니다. 물론 이제 이 문구에는 대부분 해결이기 때문에 메이저가 있어도 베타는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C 단계는 RC에 진입하기 위해서 메이저가 한 개라도 있으면 RC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에 되면 코드가 이제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는 단계, 코드 프리징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RC 단계는 코드 프리징과 심각한 버그가 없어야 되는데, 이제 프리징이 잠깐 풀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RC 단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심각한 버그가 또 하다 보니 우연치 않게 나왔다. 그거를 또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수정하는 형태로 또, 물론 이제 마이너한 버그들이 뭐 수십 개 있더라도 전혀 이제 손대지 말고, 그거 하나만 수정을 해서 또 RC2로 진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개 오해 중에 하나가 이제 RC는 RC3가 최종적으로 딜리버리하는 RTM 마스터라고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알파, RC단계에 넘어가면 RC 중에서 이제 협의를 해서 RC 중에 괜찮은 그 마스터를 하나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릴리즈 투 마켓, RTM 마스터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RTM 선정할 때 순위가 없다, RC단계에서는. RC단계에서는 협의를 통해서 마스터를 하나 선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단계 버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전 체계는 이제 MS가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은 글로벌 표준으로 이렇게 버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근거를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고, 일단 MS에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버전 체계를 가져가고 있고, 저희 회사도 이런 버전 체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이런 버전 체계를 가져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는 메이저 마이너 버전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마이너 버전은, 이거는 개발팀에서 결정하는 버전이 아닙니다. 그 기획팀에서 그 기획적인 관점, 제품의 이제 향후의 로드맵 관점에서 결정하는 버전이, 이 앞에 두 개 버전은 기획에서 결정하는 버전이고요. 상품의 관점이고, 또는 제품의 관점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 버전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버전이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버전은 제품 출시 이후에 유지보수 단계에 그 패치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근데 제품이 이제 신제품이 나가게 되면 이제 완벽한 제품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패치라는 걸 이제 계획을 잡아놓고 나가는데, 이때 이제 요 패치 버전 처리가 패치 1, 패치 2, 패치 3, 이렇게 1, 2, 3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V3도 보면 요 세 번째 자리가 몇 번이라는 유심히 보시면 이 자리가 이제 패치 1이냐, 2냐, 3이냐. 그 RTM으로 최초 마스터는 아마 0으로 찍혀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는 RC 버전 자리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 프로젝트일 때는 알파, 베타, 그 다음에 RC 이렇게 구분하지만, QA일 경우에는 이렇게 1, 2, 3, 4. 1, 2, 3, 4는 결국 RC1, RC2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RC 단계에서는 그냥 1, 2, 3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QA 단계에서는 이 자리는 1, 2, 3 이렇게 표현해서 나가기 때문에, 외부로 딜리버리 될 때 1, 2, 3 표현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QA에 넘어간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QA에 몇 번, 몇 사이클 돌고 왔는지를 보려면 이 RC 자리를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드 자리는, 이 최초 이 빌드 시스템이 구축되고 코드 베이스라인 선언된 이후에 빌드 시스템이 구축되고 몇 번의 빌드가 일어났냐, 기계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MS 같은 경우는 6,000번, 7,000번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뭐 임으로 수정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부여해주는 번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그 리포트는 그 아까 그 버그 트랙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QA 쪽에서 아 이런 결함이 있다라는 거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 자, 이제 QA가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 QA 쪽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 팀에서는 이 제품을 품질을 보증한다라는 형태로 제공하는 게 QA 확인서입니다. 이 QA 확인서는 또 뭐 서머리 부분만 지금 보시게 되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QA 의견에서 그 뭐 늘리지 않는데 동의한다 뭐 이런 부분을 또 작성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종료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종료 단계는 이제 개발을 종료하고 제품 출시하는 단계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났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종료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이 테스트된 제품을 가지고 RTMA를 한번 거치게 됩니다. 릴리즈 투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스터를, 제품을 다 완료할 마스터를 만들었고 이거를
그 마스터를 골드마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골드마스터 제작이 완료됐고, 골드마스터가 제작된 다음에 그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RTMA라고 부르는데요. 그 RTMA에서 아, 통과다 아니면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RTMA 밀렸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RTMA 제대로 통과하면 이제 제품 시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끝나면 그 PM은 종료 보고서라는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종료 보고서는 이제 개발 계획서에 대한 결과물로서 아,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종료를 합니다. 계획은 어땠는데 결과는 어떠합니다라는 것을 작성하는 문서가 결국 종료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2에서는 신제품 개발에 대한 부분의 전체적인 다섯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파트 3는 그러면 이제 이걸 제품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딜리버리 됐을 때 결함들이 또 들어오게 되는데 이 결함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프로세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신제품 프로세스보다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지보수 단계에서 인정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완벽한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완벽한 소프트웨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인들은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보통 이제 제품이 결함이 있고 그러면 사실 결함은 개선을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불완전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한 번 더 해서 신제품을 다시 만들자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제품을 만들어도 다시 완벽한 소프트웨어는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결함에 대해서 또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해야지만이 유지보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이제 그 전기 패치, 핫픽스 두 가지 정도의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전기 패치는 RTM 그 프로젝트 출시 이후에 패치를 몇 번 낼 것인가라는 것을 로드맵을 미리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에 따라서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그 반영할 사항들을 로드맵에 미리 다 반영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핫픽스 같은 경우는 로드맵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핫픽스 같은 경우는 계획이 미리 있는 게 아니라 긴급하게 발생한 상황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PM이 그 긴급도를 고려를 해서 QA를 타지 않고도 하루 이틀 만에 핫픽스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드맵 샘플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그 다음에 사업 계획 할 때는 이러한 제품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RTM을 찍었다. 신제품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2011년까지 신제품을 내고 2012년에 패치 계획을 잡는 그런 이제 실제 문서입니다, 이게. 실제 문서인데 이거 뭐 모양새는 뭐 다 다르게 만들 수 있겠지만 이런 틀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1Q에 뭐 3월 30일까지 패치를 한번 내고 그럼 이제 버전은 1.0.1 패치 1 버전으로 증가돼서 이때 만든다. 그 다음에 또 뭐 한 6월 30일까지 패치 2를 또 낸다. 뭐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잡아놓고 이 요구사항 수집은 사실 이제 미리 되는 경우도 있고 이 패치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수집이 됩니다. 근데 그 지속적으로 수집이 되는 건 QA 기간 이전에 QA 들어가기 이전까지 요구사항 수집이 되게 되고 알파 이전에 코드 프리징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능들에 대한 쭉 나열을 하고 미리 이런 것들을 관련자들이나 고객사한테 이러한 기능들을 미리 연단위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트 고객사들은 굵직굵직한 범위 내에서 아, 이런 부분이 또 이 제품이 변경이 되는구나 라는 걸 미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제품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유지보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또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쭉 발표를 드렸는데 뭐 이제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발표하다 보니까 질문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이 계정이고요. 페이스북과 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